이번 시간에는 한자 학습 방법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자사랑 최원복. 1번에 보시면 술의 그자입니다. 밧전이죠. 플러스 위에 열십입니다. 밭 위에 많은 것을, 열십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다, 많음. 밭 위에 많은 것을 밭 아래로 옮기는 것은 가장 적합한 도구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수레는 인력이나 지게보다, 짐을 지는 지게보다는 수레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밭 위에 많은 것을 밭 아래로 많게 옮기는 데 유리한 것은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레 그 또는 수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술의 그 플러스 세어리죠. 또는 구부리다는 뜻입니다. 술의가 구부러졌다. 술의가 술밖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구부러졌다는 것은 현대어로 고치면 펑크가 났다는 얘기죠. 펑크입니까? 펑크가 났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삐걱거릴 알이 되겠습니다. 술의 그 플러스 세월은 삐걱거리다, 삐걱거릴 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을연자입니다. 술의 그 플러스 갈착이죠. 이 갈착입니다. 갈착은 앞으로 가다, 진행을 의미합니다. 수레바퀴가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레바퀴 자국이 쭉 일자로 가겠죠. 일자로 이어지겠죠. 수레바퀴가 해서 이게 글자는 이열연입니다. 이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열연자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물수변의 이열연자죠. 강이나 호수에 보면, 강이나 호수에 보면 바람이 분다.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어지죠. 바람이 불면. 이때는 잔물결입니다. 해서 이 글자는 잔물결 연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군사군입니다. 덮을력 플러스 수레그입니다. 수레를 덮었다는 뜻이죠. 수레 덮었다는 겁니다.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입니까? 군사 이동할 때입니다. 무기라든가 식량 한마디로 규모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덮어서 갈 때는 군사 이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군사군입니다. 6번을 한번 보실까요? 물수변의 군사군입니다. 물이죠? 큰 강이라고 봅시다. 큰 강에 군사가 들어 있습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혼란 또는 흐리다는 뜻입니다. 물이 흐려지겠죠? 흐릴 혼자입니다. 물이 가득 찬 곳에 군사가 이동하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헤엄도 못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흐릴 혼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은 읍설막입니다. 풀초변의 날일,
큰 대자입니다. 풀초, 해일 또는 날이죠. 큰 대자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큰 풀숲입니다. 크다, 큰 풀숲. 큰 대자가 있으니까요. 풀초, 큰 풀숲. 이 속에 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해가 들어있죠. 반대편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서 없을 막입니다. 첫 번째 뜻이 없을 막입니다. 두 번째, 정말 오후 5시 내지 6시 되면 정말 해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가 저문다라고 하죠. 해서 저물모란 뜻도 있습니다. 잘 쓰이지 않지만 덮을 맥도 있습니다. 해가 큰 풀숲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엎설막, 저물모, 덮을맥으로 이 자는 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자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집면입니다. 집면. 현대 글자는 이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과거입니다. 2000년, 1000년, 길게는 50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의 집이 아니고 과거, 옛날의 집입니다. 옛날의 초가집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집으로 만들어졌죠, 집. 비가 새지 않기 위해서 요 윗부분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에서 딱 만들어낸 일종의 상형 문자죠. 그러면은 8번을 다시 보면 이 글자를 보면 집면 플러스 엎설막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조용하다. 그래서 조용할 막, 고요할 막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면 막자입니다. 다롤 플러스 엎설막입니다. 이때 다롤은 첫 번째 다롤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고귀육입니다. 고귀육자가 이렇게 되죠. 때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은 막이 있기 때문이다. 막. 얇은 막 아시죠? 얇은 막. 신체 기능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구분해 주죠.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삶이죠. 삶이 플러스 엎설막입니다. 여기서는 살. 살알 있죠. 살알. 살알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또는 수천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하나 선택. 해서 보관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이 무리 속에 포함이 되었다고 포함되었다. 가정이죠. 동일한 제품을 선택, 찾는 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해서 애매할 모, 모호할 모자입니다. 11번입니다. 차절 모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없으니까 손으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절 모 또는 모색하다 모자입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옛날의 생활 도구는
생활 도구는 간단합니다. 현재처럼 복잡하지 않고요. 수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손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이 모색할 뭡니다. 말씀언이죠. 없을 막입니다. 없으니까 말을 하여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무엇인가를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방안을 찾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색할 모자입니다. 말씀언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 사람 상투죠. 상투 모양입니다.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 그 다음에 두 이자죠. 그 다음에 입구입니다. 머리에 두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전달할 경우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말씀을 드릴 때에는 머리에 두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다가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한번더 신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의 그자와 7번 없을 막을 이용하여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어진 글자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자 학습에 있어서 단순 반복 학습이 아닌 일종의 부수를 활용하여 원리로서 접근한다면 한자는 딱딱한 학습이 아니라 재미있고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자 학습에 있어서 그냥 글자를 쓰려고 하시지 말고 그 글자에 맞게끔 한자를 파자, 분해해가지고 재결합하여 기억한다면 한자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